뒤쪽에 회전을 하는 부분은 알루미늄 알로이로 선택을 했다고 해요. 어느 정도 힘으로 눌렀을 때 오작동은 막아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첨점TV입니다. 오늘은 2023년 버전 3.6V 드라이버의 최종 진화 버전이라고 절반 정도는 확신을 하는 스파르탄의 신제품 R4 제품을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야, 제가 R3 제품을 리뷰한 지 한 1년 정도 지났죠. 여기서 전동 드라이버, 3.6V 전동 드라이버의 역사를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왜냐면 이게 서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은 스파르탄 리뷰인 관계로 스파르탄 모델명을 토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유튜브 시작할 때만 해도 3.6V 전동 드라이버의 수요는 거의 없다시피 했었습니다. 제가 진짜 써보시라고 좋다고 노래를 불렀거든요. 근데 안 써보신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해는 하는 부분이지만 그거 어디 쓰냐, 쓸 거면 그때는 12V도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고 18V 하나만 있으면 되지 뭐 하려고 3.6V를 쓰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써보신 분들의 입소문이 퍼져나가면서 3.6V가 조금씩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죠. 이러면 사람이 욕심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까지는 3.6V 전동 드라이버 하면 귀찮은 내 손을 해결만 해주는, 보통은 뺄 때 아니면 부하가 거의 없는 작은 볼트 작업을 할 때, 그때만 쓰는 계륵 같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2세대 모델이 출시가 됩니다. 크기가 대폭 커졌죠. 흡사 몽둥이를 연상시킬 정도로 굉장히 큰 모델들이 출시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힘 좋았습니다. 매우 좋아졌어요. 갑자기 도레미파솔라가 아니고 도에서 다음 도로 넘어가는 그런 느낌. 대신에 단점이 있었죠.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이게 거칠고 큰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만 해도 어쩔 수가 없었죠. 크기를 키워야지만 힘을 올릴 수가 있었으니까, 모터의 크기를 키워야지만. 이때부터 3.6V 제품군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뭔가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시끄럽다, 무겁다, 마지막으로 그립감이 좋아지지 않았다. 3.6V의 본질을 뭔가 잃어버리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스파르탄에서 3세대 제품을 출시를 했었죠. 이 제품은 조금 작아졌고요, 조금 더 드라이버의 모양으로 회귀하려는 그런 시도적인 모델이었습니다. 소리는 작아졌고요, 부드러운 소리로 바뀐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힘은 R2에서 조금 더 올라간 정도, 어느 정도의 DIY 작업이 가능한 정도였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여기까지가 한계인 줄 알았어요. 여기서 뭐 개선돼봤자, 저게 지금 제가 마이크로 5핀이라고 아쉽다고 얘기를 들었었잖아요. C타입으로 바뀌거나 뭐 힘이 모터가 발전을 하면 조금 더 좋아져서 힘이 조금 더 좋아지겠지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오늘 소개를 해드릴 이 R4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을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버렸어요.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4세대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스파르탄에서 2023년도에 새롭게 출시한 4세대 3.6V 드라이버 R4입니다.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드라이버 모양으로, 1세대 모양으로 회귀를 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무슨 의심이 들죠? 결국 돌고 돌아서 처음으로 돌아왔구나. 다시 힘 약한 3.6V의 모델로 돌아왔구나. 그랬으면 제가 리뷰를 하지 않았을 거죠. 1세대 모델과 생김새 비교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모델은 140mm가 넘는 전장이었는데 138mm로 출시가 됐더라고요. 심지어 1세대보다 작아졌어요. 그리고 뒷부분 완전한 원형으로 변형이 됐죠. 이렇게 되면 드라이버, 손 드라이버에 익숙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좋은 그립감으로 제품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잡는 부분은 별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앞쪽 헤드는 1세대와 동일하게 퀵 릴리즈 척입니다. 무게는 1세대가 157g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2세대는 175g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거워졌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2세대 281g. 그렇습니다. 무게는 거의 변화가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되면 별반 차이가 없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뭐 그립 조금 좋아지고 뭐 생김새 조금 더 작아지고 뭐 이런 느낌이니까. 근데 이 제품은 힘이
4Nm.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4Nm예요. 제가 1년 전에 리뷰했던 R3 제품이 힘이 좋아졌다 했는데 3Nm였거든요. 얘보다 작아지고 드라이버 모양으로 훨씬 더 가까워졌는데도 불구하고 힘은 1Nm가 더 세진 거죠. 말이 안 되는 수준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스를 박아봤습니다. 보통은 뭐 25mm, 32mm 이런 식으로만 박아보잖아요. 세 가지를 박아봤거든요. 25, 32, 50mm도 박아봤는데 셋 다 박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렵시 박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시작. 와, 50mm도 그냥 박아버리네. 근데 한 가지 더 실험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DIY 작업을 하시거나 집에 말발굽을 설치를 해야 되는 경험은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실 거예요. 근데 마땅한 게 없어서 결국 작업을 못하고 포기를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른 집에서 빌려서, 경비실에서 빌려서 작업을 하셨거나 혹시나 싶어서 실험을 해봤는데 되더라고요. 철판이 시원스럽게 되진 않아도 철판을 갈고 들어갈 때 부하가 엄청 먹거든요. 근데 갈고 들어가서 결국에는 박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에서 생기는 문제는 웬만하면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이제 제품 디테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만 살펴볼게요. 드라이버 모양으로 그립감은 굉장히 좋아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거는 뭐 반박을 하지 못할 정도로 드라이버와 거의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뒤쪽에 손바닥에 닿는 부분은 고무 그립으로 처리를 해놨고요. 뒤쪽에 회전을 하는 부분은 알루미늄 알로이로 선택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내구성에도 도움을 주고 그립감에 조금 더 도움을 주니까, 그리고 손가락에 닿는 부분 앞쪽이나 이렇게 잡는 경우도 있으니까 앞쪽 뒤쪽 모두 레이저로 홈을 파놔가지고 그립성과 흠집 방지에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해요. 저는 근데 이 버튼이, 작동 버튼이 장단점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뭐냐면 돌릴 때 이쪽 부분에 손이 가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돌려야 되는, 수작업으로 돌려야 되는 부분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무 그립인데 홈까지, 가로방향으로 홈까지 파놨거든요. 이렇게 보면 세로방향인가? 뭐 아무튼. 근데 이 버튼 작업하다 보면 오작동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1세대 제품과 2세대 제품, 3세대 제품 모두 버튼이 튀어나와 있는 방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제품은 사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힘으로 눌렀을 때 오작동은 막아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단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익숙하지 않다라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겠는데 버튼의 방향이 회전 반경으로 되어 있어요. 왼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풀리는 방식이고요. 오른쪽의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잠기는 방식입니다.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버튼을 직관적으로 만들어놨다는 얘기예요. 근데 써보니까 아직까지 익숙하지는 않더라고요. 조명 부분은 이거 좀 어떻게 안 되나? 이게 누르면 켜지고 놓으면 바로 꺼집니다.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작업을 할 때 이렇게 키면서 들어가진 않는다니까? 이게 켜놓고 위치 잡고 끼운 다음에 돌리잖아요. 어두운데 아무것도 안 보여. 얘를 켜야만 보이는 상황이야. 근데 누가 이렇게 키면서 들어가냐고. 단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일단 빛은 밝다. 충전 타입은 이번에는 C타입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만약에 얘도 마이크로핀이었으면 리뷰 안 했을 거예요. 이게 마이크로핀 챙기기가 은근히 번거롭다니까. 마지막으로 스펙값과 금액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그립 하나는 진짜 죄송합니다. 미치도록 출시가 됐어요. 드라이버입니다. 그립은 드라이버로 거의 완성형에 가까워요. 모델명 R4, 충전시간은 1시간이고요. 배터리 용량은 900mAh입니다. 최대 토크값 4Nm고요. 무보합 회전수는 280rpm입니다. 금액은 29,000원대. 29,900원이니까 3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죠. 그렇죠? 3만원입니다. 금액까지 저렴하게 출시가 됐어요. 제품을 크게만 보게 되면 버튼 어색한 거 말고는 정말 완전체로 출시가 되지 않았나. 여기서 더 발전되려면 외형의 뭐 버튼 조작법이라든지 배터리 용량을 키우면 또 크기가 늘어날 테니까 더 이상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될지 아직까지는 상상해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스파르탄에서 새롭게 출시한
알포 3.6V 전동 드라이버를 소개를 해봐드렸는데요.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이 제품 총 5개를 나눔이벤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댓글 남겨주신 후 나눔이벤트 신청을 하신 분에 한해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인스타 팔로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 소통. 지금까지 시험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음 제품은 어떻게 생겼으며 어떻게 작동이 되며 뭐 어떤 식으로 제품이 나왔으면 좋겠다를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3.6V 전동 드라이버 수유업체나 생산업체들이 참고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